원달러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100원 넘게 빠졌었거든요. 고점대비. 12월 13일, 14일 날 예정된 F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더 레벨업되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네, 인사를 네, 우리가 네, 예의 있게. 네, 네. 아니, 근데 좀 약세장을 예상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요즘 상당히 뭐 산타랠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물론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데 네.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생각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최근 시장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11월 달에 이 정도 레벨로 올라갈 줄은 진짜 잘 몰랐고요. 저는 2380선 정도가 맥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플러스 CPI 서프라이즈를 굉장히 강하게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PPI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장이 레벨업 되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지표는 괜찮다.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플러스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림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지난 주말 기준인데요. 11월 내년 2023년 5월 6월 중에 5% 5.1에 가까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약 50bp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괜찮은데 23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거야. 이게 좀 잘 안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조합만 딱 들어왔는데 실제로 따지고 본다면 경기가 좋은데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만약에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져야겠죠. 그렇죠. 이 둘 간의 좀 부조화스러운 기대감이 들어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단기적인 오버슈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추세 반전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다시 한번 커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인 조정 이후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고 PR도 11.5배, 7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본다면 여기서 레벨업 되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 좀 커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 상승 시도, 추세 반전보다는 저희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아직까지 열어놓고 바라보자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또 시장이 강했던 데는 우리 차이나 런이라고 표현되는 네, 외국인 수급이 또 갑작스럽게 네. 네,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그 수급 들어오는 것도 요즘 매도가 자주 나오는 거 보면서 네. 이제 끝물이냐 아니면 단지 환율이 맞습니다. 좀 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메리트가 작아져서 안 들어오는 것이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좀 외국인이 7월 이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 이후?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7월 이후 6조 5천억을 샀고 일시적으로 2조 5천억을 팔았고 다시 6조대를 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사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 뭐냐면 위에 그림은 2020년 이후 외국인 누적 순매수랑 워낙 약세 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도 더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꾸준히 사고 있죠. 싸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네,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기대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단기 방향성에 대한 배팅이 들어오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요 회색선이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거든요. 중립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한 배팅보다는 시장의 등락을 활용해서 꾸준히 모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왔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왔죠. 왜냐면은 10월 이후 최근까지 7월, 8월 달에 들어왔던 만큼 들어왔습니다. 6조 5천억 네. 조 가까이. 그런데 지난주에 주간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는 7주 만에 순매도 전환을 했거든요.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익 실현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요 그림 밑에를 다시 보시면은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6조 4,500억을 샀는데 코스피가 2,300선대에서 2,500선 초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2조 5천억을 파니까 2,500선 초중반에서 2,13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6조 4,500억의 한 3분의 1,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을 팔았는데 지수 레벨은 더 크게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도 6조 4,700억을 사고선 지난주에 처음으로 순매도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2조 5천억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게 된다면 시장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선 아직까지 방향성 배팅보다는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떨어지면 또 사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흐름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저점을 깨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렇다면 우리한테 남아 있는 이벤트가 이제 이번에 금통위 네. 있잖아요. 금리 인상 50bp 당연히 얘기하다가 요즘은 그러면 네. 우리 쓰러진다. 네. 한국 경제 맞습니다. 25 혹은 네. 제로 네. 요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것이 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투자 왜냐면 그렇죠. 금리 역전차가 맞습니다. 한미 네. 너무 심각해지니까 커지니까 솔직히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왜냐면은 50bp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했다가 최근 몇 가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 채권 금리는 떨어졌는데 기업 금리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채 네, 회사채 금리들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회사채 스프레드는 더 커진 상황이고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이 1,400 초중반대에서 지금 1,300 초반까지 갔다 1,350원대로 회복하면서 한 100원 정도 버퍼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원래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놨었는데 최근에는 25bp 가능성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빅스텝을 밟게 된다면 회사채 시장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주시했던 원달러 환율, 원화 약세 압력이 너무 크다라는 부담들을 좀 덜어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지금은 그리고 또 연준도 그리고 ECB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저희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져서 어떡하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한미 역전 폭이 줄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미 금리가 역전돼서 그 부담이 커지고 있고 부담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좀 원달러 환율이 쉽게 하락 추세로 가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해서 뭐 시장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국내 여건들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자금시장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100원 넘게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 그래서 이 한국 금리 인상이 폭이 제한적이었다는 걸 빌미로 원달러 환율이 또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때문에 금리 인상 폭을 줄였는데 근데 그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그림을 보일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불안정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은 국내 자금시장 원달러 환율이 좀 레벨 다운됐다는 점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이 됐든 우리 주가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하긴 우리 한국은행의 어떤 조치들은 네. 별로 뭐 관심도 없는 것 그리고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갑자기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겠죠. 오히려? 네. 왜냐하면 미국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국은행 먼저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된다면 얼마나 경기가 안 좋길래 그렇지. 자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길래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ECB도 금리 인상을 하는데 혼자 저러고 있지? 라고 하면서 좀 많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방향성 자체는 비슷한데 그 갭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점들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만약에 한국은행이 25bp 금리 인상을 한 뒤에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많이 사고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이걸 이유로 좀 차익 실현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외국인 수급을 자주 유지하는 그림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어쨌든 괜찮잖아요. 맨날 네, 그 경기 침체인데 좋아요 수치는. 네, 네. 근데 오늘 우리 나온 데이터 보니까 11월 수출 17% 하락이라고 네, 저 또.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결국은 또 충격이 좀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또 하나는 한국 수출이 한국 수출은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특히 중국과 아세안 비중도 굉장히 높거든요. 신흥 아시아 쪽이 좀 흔들리게 된다면 한국 증시도 한국 수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쇄 조치 다시 강화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오늘 항셍이 거의 2% 3% 네, 가까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수출 비중이 여러 군데 퍼져 있고 글로벌 경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미국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한국 증시에 좋다라는 논리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이런 지역들의 균형 감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미국도 좀 불안하지만 지금 제일 불안한 것은 유럽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쪽이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들이 한국 증시, 한국 경기, 한국 수출을 좀 더 취약하게 만드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죠. 네. 12월 FOMC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네, 사실은 금리 인상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뭐 슬슬 내년에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들이 네, 나오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또 계기가 돼서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지 다들 걱정하긴 하는데 저는 지금 기대감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요. CPI도 꺾였고 피봇을 넘어서 아까 지금 보여드린 그림처럼 금리 인하 기대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피봇이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멈추는 정도의 그렇죠, 흐름인데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들은 금리 인하까지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연준 위원들이 발언들을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모두 동의합니다. 근데 모두 똑같이 말하는 건 피벗에 대한 기대를 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심리가 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마지막으로 11월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을 좀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가능한데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스텝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는 얼마나 빨리 할까? 두 번째는 어디까지 할까? 세 번째는 언제까지 할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점점 줄어들겠지만 어디까지, 언제까지 할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갔거든요.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딱 그 스텝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가능한데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연준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금리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금리 인상 사이클을 조기에 종료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동안 금리 인상했던 여파들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 75bp, 50bp, 25bp 결정을 하면서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라는 게 의도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근데 시장은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시장의 기대는 23년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연준은 그걸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 50bp 역시 50bp는 하겠는데 그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인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내년 하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를 좀 제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예정된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 요 그림이 9월 달에 공개된 점도표거든요.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23년 전망치는 점도표 평균치가 4.6입니다. 근데 24년 점도표는 3.9예요. 그리고 모든 연준위원이 23년보다 낮은 금리 레벨을 제시했습니다. 아, 23년 금리 인하 하는구나, 무조건. 23년이든 어디든 24년까지는 70bp 하는구나.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2월 13일, 14일 날 있을 12월 FOMC에서 23년 점도표를 얼마나 조정할지 아마 5% 근접하거나 5%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24년 전망치가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아예 제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25bp 이내로 좁혀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24년에 금리 인하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할 텐데 시장의 기대는 내년 하반기, 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는 것들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FOMC에서는 23년 점도표 상향 조정 플러스 24년 점도표 상향 조정, 23년과 24년 둘 간의 격차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 그리고 심리를 결정지을 텐데 저는 이거를 50bp 이내로 좁혀버린다면 시장은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 50bp는 23년 하반기에 할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통화정책에 대한 안도감, 기대감들이 빠르게 후퇴하면서 시장은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전체적인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우리 시장의 기대감이죠. 네.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런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그 산타 랠리를 기점으로 해서 점진점 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있겠으나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걸 보시는 분도 있고 산타 랠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 1월 뭐 이렇게 안 좋은 네. 네,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네. 확 시장이 또 많이 빠질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 레벨이 거의 고점 수준이 아닌가라는 고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 그 얘기는 좀 더 많이 빠질 수 있다? 네. 저희가 제시드렸던 하단은 2050선이거든요. 전저점을 깰 가능성까지는 열어놓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저점 테스트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는 괜찮다. 산타 랠리. 그러려면 이제 소비가 좋아야 되겠죠. 특히 산타 랠리 기대하시는 분들이 11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좀 조합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10월 CPI입니다. 네. 10월 CPI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이유는 중고차, 의복, 의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월 대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도 중고차, 의복, 의료 서비스 하면은 아마도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에 좀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활이 힘들면 자동차를 덜 바꾸겠죠. 그렇죠. 그리고 옷도 좀 덜 살 수 있고 그리고 의료 뭐 병원을 가는 것도 좀 덜 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면에 휘발유와 주거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요 그림하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 근데 같은 날 산업 생산이 발표됐거든요. 안 좋았어요. 전월 대비 뭐 산업 생산은 제로였고 제조업 생산은 거의 마이너스로 가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물가는 떨어졌고 소매 판매는 좋았는데 공장은 안 돌아간다. 아마도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막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은 지금 재고가 너무 많거든요. 네. 이게 판매랑 재고를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뭐 가장 낮은 레벨까지 내려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소매 업체들이든 기업이든 이게 재고가 너무 많음에 따라서 조기 세일을 시행했고 그에 따라서 재고를 정리하는 과정에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말 소비 시즌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 외에도 투자 심리나 뭐 리스크 지표들을 보면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해서 이게 CNN 머니에서 여러분들도 매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 10월 초만 하더라도 Extreme Fear였는데 지금 Greed 영역으로 들어갔고요. 시계열로 보면은 올해 고점 레벨에서 이게 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고 해서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0.2에서 0.8에서 왔다 갔다 해요. 0.8을 넘어서면 이제 시장은 충분히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있고 리스크가 조금만 약해져도 시장은 반등, 안도리를 하겠다. 그래서 10월 초에 0.9까지 갔던 게 꺾이면서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는 0.2 밑으로 내려갔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0.3, 0.4까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은 리스크 온을 더 강해지는 시그널로 보기보다는 리스크 오프 시그널에 좀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밑에 그린 빅스도 지금 추세대 하단에서 23% 전후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지금 레벨보다 더 좋아지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매크로 환경들이나 매크로 지표들을 봤을 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 끌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말 그 다음에 연초 뭐 이어지는 요 구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금투세는 일단 유예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저희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좀 전자 좀 테스트까지는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있어요. 이미 고점 부근이고 고점 부근이다. 자,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경기는 괜찮고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 할 거야 라는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둘 중에 하나가 해결돼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12월 FOMC를 기점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후퇴하고 경기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열어놨을 때 올해 말 내년 초 시장이 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경기 괜찮지 않냐.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더 좋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지 시장이 더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GDP 성장률, 유럽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내년 전망치는 미국이 0.4, 유로 좀 마이너스 0.1, 영국 마이너스 0.6, 독일 마이너스 0.7, 이탈리아도 최근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요. 미국 경기 괜찮지 않냐? 지금까지 괜찮았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3분기까지 1.6, 1.8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4분기는 0.2, 내년 1분기는 뭐 0.45, 2분기는 0.2, 0.05, 0.5, 그러니까 0%대로 레벨 다운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보다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이미 내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들이 열려 있는데 시장이 더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으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진, 보여진, 확인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확인할 데이터들은 그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연준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업률이니까. 그렇죠. 근데 실업률은 전형적인 후행 지표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완만하게 떨어지고 올라갈 땐 스파이크처럼 올라가거든요. 버티다 확 놓쳐버리는 그런 그림처럼 나오는데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미국 기업들이 구인 건수입니다. 지금 버티다 구인 건수가 확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규모 감원 인원은 최근 연중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11월 실업률, 그러니까 11월 2일 날 발표되는 11월 10일 실업률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이런 기업들의 상황들, 그리고 뉴스를 보셔도 아시겠죠. 뭐 메타, 뭐 아마존, 애플 전부 다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더 좋아지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해야 될 때는 아닌가. 뭐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100포인트 이상 제가 맥스로 왔던 레벨에서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고 좀 내려와서 2400선, 10선 정도 와 있는데 그 이상을 열어놓으려면 2500, 600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12배를 넘어서는 그림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아직 유효하고 경기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고 이익 전망도 아직까지 하향 조정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본다면 여기서 더 레벨업 되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그 대신 이제 또 그 악재로 봤던 것들이 호재로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춘다든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확 바꾼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런 경기 부양책을 확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에 나온 데이터 이것으로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